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주도로 수소 투자 활성화를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수소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2 H2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수소 펀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펀드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등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 출자 등을 통해 5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10년간 운영 후 청산됩니다. 모 펀드 운영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인 스톤피크, 자펀드 운영사인 노엠 파트너스와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계획입니다.